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친구는 레트. 그 중에서도 흔히 허스키 레시라고 불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얼굴이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의 시베리안 허스키를 닮았다고 그래서 허스키 레시라고 불리는데, 자, 얼굴에 하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V자로 하얀 무늬가 있죠. 자,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허스키 렛은 요런 색깔인데, 요런 친구들은 나중에 자라면 자랄수록 색깔이 빠져가지고, 요런 친구들이 한 6, 7개월 정도 자라면 요만큼 하얘지고, 지금은 거의 무늬가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에 하얀색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앗! 이리 와! 자, 이 친구들이 1년 이상 자라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새끼 레처럼 허스키 무늬가 있었지만 1년 이상 자라게 됐을 때 이렇게 무늬가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초기에 우리나라에 허스키 렛이 들어왔을 때, 진한, 뭐, 색깔이 선명한 애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마리 번식을 시키고 이제 잡종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형질이 약해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허스키 문양이 발현됐다가, 시간이 갈수록 옅어져가지고,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제 색깔의 진한 허스키 렛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뭐, 그런 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이런 친구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 마리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애비, 먹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허스키 렛이 태어났길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설마 이렇게 까만 친구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하얗게 변하진 않겠죠? 자, 이 친구는 블랙 계열의 허스키고, 이 친구는 색깔이 약간 갈색이죠? 아구티 계열의 허스키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색깔이 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얼굴이 까마니까 미국 오소리를 닮았어요. 뭐라고 부르던데. 자, 색깔이 까마니까 엄청 예쁩니다. 자, 이 성질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얘는 아까 수컷이었는데. 수컷입니다. 자, 이 형질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연구해가지고 여러 마리가 될수 있도록. 이게 딱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키우고 늘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재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색깔이 진한 허스키 렛, 요 형질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귀엽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보면 귀여운데. 자, 제가 이거 레스를 훈련시키고 싶어가지고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아, 정말 너무 수명도 짧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한번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때도 된것 같습니다. 아유, 귀엽죠? 자, 2년 만에 나온 색깔의 진한 허스키 렛. 잘 번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이고, 힘들다. 자, 고양아. 예, 별 반응 없습니다. 자, 뭔가
고양이를 보고 반응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아무 반응 없네요. 자, 안녕히 주무세요.